나 잘한 거였어? 장모님한테는 내가 좀 심했나 싶어. 반성의 기미를 좀 보이려고 했더니. 반성의 기미를 보이든 뻔뻔의 극치를 달리든 마음대로 해. 아주 내가 엄마한테 얼굴을 뗄 수가 없어. 아니 요즘 잡아서 전화 좀 하는 게 뭐 어쨌다고 엄마 앞에서 그러냐 하늘이 무너지는 양 떠들어대고. 도희 그기 집에 이제 이러는 꼴도 못 본다고 할걸?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까? 빨리 그거 보게 반말에 한술이라도 뜨고 한약이나 챙겨 먹어. 어머니 한약 먹으면서 술 마셨다고 한소리 하시겠다. 그래. 계급장 잠깐 떼죠? 아니요. 차 팀장이 기분 내키면 떼는 계급장.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공사 구분 못하는 걸 텐데요. 그리고 나 지금 차 팀장이 한배 속에서 나온 동생으로 볼 기분 아닙니다. 좋아요. 차도영 씨. 리모델링 일정 주민센터 측에 잘못 알려 1회 차질 생긴 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? 어떻게 책임질까요? 심할서라도 쓸까요? 아니면 사직서를 쓸까요? 차도영 씨! 팀장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죠. 도서관에서 일할 사람을 아직 못 구했다고? 네. 알아보고는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라. 정 안 되면 저희 팀원에서 인원을 차출해서... 그건 안 됩니다. 안 그래도 지금 사내 프로젝트들이 많아 회사 인력이 부족한 마당에 회사 인력을 그렇게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. 안 그래요, 차 팀장? 도서관 자원봉사자는 내가 구할 테니까 나머지 일들이나 잘 수습해줘요.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마땅한 사람이라도... 있습니다. 나무공화 양이요. 어차피 아르바이트생보다는 자원봉사자가 나을 테고 제가 그 도서관 실사 나갔을 때 그 친구와 함께 가서 그 도서관도 알고 있고요. 이번에 저희 회사 고졸사원 모집에도 지원했으니 흔쾌히 한다고 할 겁니다. 무궁화 씨라면 전 반대입니다.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본부장님을 통해 이번 고졸사원 모집에 본부장님의 예비 약혼자인 남우궁화 씨가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? 창립기념 행사 때 무궁화 씨의 연주를 갑자기 끼워 넣은 것과 도서관 실사 때 무궁화 씨와 함께였다는 것, 도서관 자원봉사자로 무궁화 씨를 보내려 하는 것까지 무궁화 씨와 관련해 본부장님은 번번이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. 차 팀장. 듣고 보니 그렇군. 이번에 지원한 남우궁화 씨에게도 본부장님은 다분히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킬 가능성이 크고, 그렇다면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본부장님은 이번 채용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한 본부장에게 지원자의 당락을 결정할 권리를 주지 말자? 네. 물 먹었다니까! 동생아란 잘 됐다고 하는데 난 왜 그 잘난 동생 때문에 러펌에서 물을 먹었을까?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니야? 장모님, 어제는... 설마 엄마한테 문자로 때우려는 건 아니겠지? 완전 귀신이네. 설마 우리가 진짜 일심동체? 야! 뭐냐, 잘난 동생? 미안해요, 나 때문에. 너 때문에 뭐? 러펌 물 먹은 거? 잘난 동생 도서 감수해야 하는 거라는데 어쩌겠냐, 감수해야지. 형, 그만 미안해해라. 네가 미안해하면 할수록 내가 한심해지는 기분이니까. 참, 너 까탈 대마왕 우리 처제가 굉장히 잘 봤던데. 장모님, 안 그래도 제가 전화하려고 했는데. 자네가 며느리인가? 네? 며느리가 잘하는 거짓말 중 1위인가가 아마 어머니 안 그래도 제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라던데? 아, 네. 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스타일이라 전 진짜 전화하려고 했는데 동생이 들어오는 바람에 못한 거거든요. 사실 확인차 동생을 바꿔드릴 수도 있는데 바꿔드릴까요? 아, 아니야, 바꾸지 마. 자네한테 뭔 말을 못하겠네. 내 속은 괜찮고? 제 속이야 여러모로 안 괜찮지만 그렇다고 장모님 속까지 안 좋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 어제 술 취해
장모님 앞에 보인 모습은 반성하고 있습니다. 이런 말 정말 제 적성에 안 맞는데 죄송합니다. 죄송하기는 도영이가 도희 눈치 보느라 전화도 제대로 못하는 줄은 몰랐어. 오죽하면 오줌 싸면서 통화를 했을까? 그게 얼마나 민망한 일인데. 그렇죠. 준이 엄마 그게 뭘 됐으라고 장모님한테 말했냐고 난리인데. 아, 전 정말 큰 충격이었거든요. 준이 엄마가 그게 민망한 줄도 모르는 상태까지 됐다는 게. 그래, 그렇지. 내 자네 마음 이해해. 걔가 나 닮아 절대 그럴 애가 아닌데. 장모님, 지금 저한테 전화가 들어와서요.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전화드려도 될까요? 며느리 맞네.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전화드려도 될까요?는 거짓말 3위던데? 알았어. 이만 끊어. 사위 말을 너무 안 믿으시네. 사위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만연해서요. 여보세요? 은행이요? 마이너스 통장이요? 아니, 이자가 못 빠져나갔다고요? 왜 거기서 나와? 도서관 간 거 아니었어? 잠깐 들렀어요. 형 지금 통화 중인데. 네 형 공부하느라 진이 빠지는 것 같아서 중요한 시험도 얼마 안 남았다고 하고. 아, 은천이도 공부하잖아. 얘도 수능인가 뭔가 얼마 안 남았잖아. 전 괜찮아요. 보약 같은 거 안 먹어도 기운이 뻗쳐도 팔팔 나는걸요? 은천이 팔팔한 20대고 준이 앱은 한풀 꺾인 30대잖아요. 공부는 체력전인데. 가찬도 대학 시험 볼 땐 한약 안 먹었잖아요. 맞아요. 한약 안 먹고 인삼 먹었잖아요. 그때 인삼은 정말 효과 있었는데. 아, 이번 한약은 그다지. 그랬었나? 아, 누가 뭐랬냐? 운찬이가 지형 보약을 해줬으면 해줬지 시세만 했냐? 복찬이한테 한 거 봐라. 응? 똥찬이라면 어린 반풀어지도 없지. 똥찬이도 집단에 한다고 하는 거예요. 손 안 벌리고 지들끼리 잘 사는 것만 더 어디예요? 아니, 누가 뭐랬냐. 말이 그렇단 거지. 우리 장수는 오늘은 그 롤 시키는가 안 가? 아, 오늘 집에서 공부하려고요. 은행 좀 갔다 올게요. 야, 이거.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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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, 내 성가시게. 더 따라오면 사생활 침해다, 너. 나 형하고 의논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, 잠깐만 시간 내주면 안 돼? 의논? 나하고? 네가? 지금 내가 형한테 시간 내달라는 거 염치 없는 거 아는데. 알면 나중에 하자. 염치도 눈치배감이 없어야지. 내 은행 시간 얼마 안 남아. 급하다. 은찬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. 뭘요? 제사 때 절 참석시키지 않으려는 거. 왜요? 은찬이가 뭐래요? 절 믿어달랜다. 그게 뭐겠어? 점쟁이 말 말고 절을 믿어달라 그거 아니야. 나도 그러고 싶지. 그런데 그 점쟁이 말이 하도 용하게 맞아떨어지니까. 그렇게 용하면 저 좀 데려가 보세요. 넌 왜? 물어볼 사람이 있어서요. 요즘 부쩍 은철이 낳아준 여자가 궁금해져서요. 애미 너? 어머니는 안 궁금하세요? 은찬이 제사 참석 못하는 것도 그렇게 서운해하고 가찬이 동찬이도 못하는 거 복찬이한테 하는 거 보면 은찬이 생모도 그렇게 막대먹은 사람은 아닐 것 같아서요. 그거야 천상 지인국인 애빌 닮아서지. 술집에서 몸 함부로 굴린 여자를 뭘 궁금해. 어쩌다 애비가 그런 여자한테 걸려서.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더 말 마. 어머니 진짜로 운찬이 생모가 운찬이 낳다가 죽었다고 생각하세요? 아, 그거야. 그때 운찬이 데려온 그 생모 친구라는 사람이 그랬잖아. 그 사람이 뭐하러 거짓말을 치겠어. 정 궁금하면 네 남편한테 캐 묻든지. 그 점쟁이가 뭘 안다고. 그럼 어머니도 운찬이 말대로 하세요. 그 점쟁이가 뭘 안다고. 뭐야? 너 지금 운찬이 역성 드는 거냐?